일 더하기 일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일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일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일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예. 가야 되겠죠. 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 지금 연준 의장인 이제 파월 의장인데 음. 아, 파월이 연임되냐 마냐의 중대 한 기로에 지금 놓여졌고 며칠 안에 결정이 된다고요? 아마 20일까지 20일이나 21일까지는 결정을 할것 음. 같아요. 16일 날 현지 시간으로 향후 나흘 안에 음.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음. 뭐 발표한다라는 용어를 쓴게 아니라 발표할 걸로 예상한다. 네네. 약간 뭐. 여지를 둔 얘기긴 한데 어쨌든 내년 2월 임기 만료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뭐 거의 된다 이런 얘기가 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의회 내부에 뭐민주공화다 그렇습니다만은 야 이게 너무 풀어준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자산 버블의 후유증 그래서 민주당 이제 강경파 중에 버니 샌더스라든지 알리자베스 워런 이런 이제 비교적 지명도가 있고 발언권이 센 분들이 제롬 파울이 뭘 잘했다고 음. 더 시키는 거지 음. 뭐 이런 류의 어떤 뉘앙스의 발언들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전임자이자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또 금융정책적으로 음. 조언을 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에, 전임자인 누굽니까그 재무부 장관이죠. 에 아, 이럴 때가 있네요. 갑자기 옐런이요? 예, 옐런. 네. 감사합니다, 정 프로님. 아니, 왜, 왜 여기서 자꾸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실까? 굉장히 궁금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옐런 재무부 장관이 네.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나는 이제 제론 파월이 되는 것을 추천했다. 음흠. 누구에게? 뭐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추천했을 거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주는 고문 그룹들, 백악관의 고문 그룹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제롬 파월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롬 파월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이파전이다라는 음.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에, 제롬 파월 현 연임 현재 이 연준 의장의 재임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 같긴 해요. 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잔에 델런 전임 그 연준 의장은 단임을 네. 했거든요. 음음. 이게 4년 임기입니다. 근런데 이게 이제 오바마 시절에 이제 그 지명을 받아서 네. 하다가 에저 트럼프 연간의 초임에 음. 에, 지금처럼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 공화당 적을 갖고 있는 이 제롬 파워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음. 제롬 파월이 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에, 스탠스와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죠. 음. 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금리, 계속해서 네네. 뭐 예, 확장적인 거 이런 거 해야지 경기가 살아나고 또 본인이 재임하는데 도움이 됐을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롬 파울이 임기 중에 에, 그 금리도 올린 적도 있고 또 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거 맞나 할 으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연준 세계 최대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각시키는 그런 에,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바이든 행정부로 민주당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게 작년 11월인데 네? 지금도 역시 뭐 미국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미국이 지금 뭘 바꿀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19에 지금 엄혹한 경제적인 현실이 네. 있었는데 통화정책에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지 않겠냐 괜히 바꿔 가지고 뭐 금융시장이 들쑥들쑥 들쑥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 에, 제롬 파울이 그래도 뭐뭐 뭐 크게 에,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이런 음. 에, 저 입장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금융시장이 그 올라가고 또 음. 에, 금융권에 어떤 자금들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 반 반대 논리가 네. 민주당 내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뚜껑을 열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음. 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에, 누가 될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네. 제롬파울이 되는 경우와 아니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되는 경우 금융시장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까 네. 이제 그게 네. 주목되잖아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어 의외로 브레인워드 연준 이사가 됐다. 음. 그러면 엄청나게 주가가 빠질까요? 정프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브레인워드가 되면 음. 주가는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니까 그건 이제 희망이고 <웃음> <웃음> 모든 걸 이제 전망을 희망과 섞지 말고 <laughs> 네. 한번 맞춰봐요. 아, 저안 빠진다고 봅니다 저는. 안 빠진다. 네, 그런 걸로 아. 빠지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그 제롬 파월에 대한 기대가 네. 전만큼 크지 않다. 음. 전에는 정말 이 비둘기파의 수장으로서 음. 장을 내가 견인합니다. 그런데 의외에서이 강경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네. 조금씩 조금씩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음. 아니, 왜냐면 저 인플레이션도 아, 일시적이라고 몇 번씩 하더니. 네. 꽤긴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바꾸고 음.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리고 지난 7월에 FMC에서 나도 그때 음. 테이퍼링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고백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아 진짜 오리지널 비둘기냐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3년이면 힘들다고 보고 음. 재임을 할 경우에 어찌 보면 중앙은행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음. 우리가 또 생각해볼 나름인 것 같거든요. 네, 또한 네. 가지는 사실 제롬파월 의장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죠. 음. 리더로서. 그러나 사실 거기에 부의장도 있고 또 연준 이사들도 있고 FMC 멤버들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은 1 2개 음. 지역 연원을 다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FMC라는 그 커뮤니티에 가서 다한 표씩을 네. 돌아가면서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제롬파월이 된다 혹은 브레인 로드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경천동작이 바뀔 거냐. 음. 머리가 아주 지금 너무 <laughs> 참. <웃음> 머리가 경천동작했다. <laughs> 시덤 컨디션 계속. 거야. 거야? 아니 뭘 어떻게 좀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만지는 게 나아. 여기서요? 어. 그냥 이거, 놔둬. 지금 제가 아예 안 돼요. 만질수록 이거.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아야 일단 뉴스 계속 아. 해 보세요. 저는 머리 좀 아니 이렇게. 신경이 쓰여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 생각도 네. 뭐제롬 파월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 제롬 파월이 되는 게 어쩌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줄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음. 혹 브레인워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장이 급전직하면 뭐 빠질 거냐 음흠. 그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에 파월 의장도 만나고 브레인워드 의사도 각각 따로 음. 면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에,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 금융시장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뭐~ 이 파월이 되든 브레인너드가 되든 뭔가 음흠. 아~ 이게 뭐가 이~ 몸에 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리고 뭐요 아, <laughs> 오늘 아침에 아, 지, 집중합시다. 아, 집중입니다. 이제 <laughs> 뉴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진짜. <laughs>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마? 아, 진짜로야. 진짜야. 아이고. 어. 제 네. 그래서 이제 연주 네, 이제 그민주공화 상원 의원들의 어떤 그각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들도 조사되고 있는데 뭐 여러 이제 포트먼 의원, 테스터 의원 이런 사람들이 코테이션이 됐는데 브레이너드가 된다, 뭐 내가 누구 투표할지 알려주겠다, 파월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블룸버그 음, 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런 이제 소식들이 좀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네. 미국의 관가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과연 누가 될까에 대해서 음. 조금 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첫 번째 뉴스 연준 의장.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인 그렇죠. 또 금융 관련해서 네. 뉴스일 테니까 전해 드렸고요. 어,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아... 시장이 뭐 아파트들 진짜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건 이제 최근까지 계속 들었는데 네. 상가는 오히려 조금 거래가 굉장히 좀 끊기고 예. 빌라 쪽이 또 요즘 화랑입니까? 그래서 이 뉴스를 할때 네. 정할 때 약간 고민했어요. 음. 네, 상가 통통비고 빌라 거래 급증. 요 빌라 거래 급증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 고만 두까하다가 그래도 뭐이 시청자들을 위해서야지. 해뭐 정프로 때문에 영향 받을 수는 없어서. 음. 뭐. 아저 때문에요? 네. <laughs> 빌라 다 명도 다 됐어요? 다끝났죠다 끝났어? 예. 네. 네. 돈 있겠네. 아니 그걸로 <laughs> 들어간 거야? <laughs> 아직 안 들어갔는데 돈 남을 게 없는 게 전세가랑 제가 파는 가격이 아, 거의 차이가 없어요. 퉁침은 중개 수수료 주면 이제 끝나요. 네, 끝나요. 알았어요. 네. 자 서울 명동이 사실 뭐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안 오다 보니까 뭐 네. 예, 상권이 많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대죠. 그런데 명동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지난 삼 분기 에 47.2%랍니다. 47 반이 비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laughs> 여기 써 있잖아 그리고 서울 광화문이 23% 음. 네, 지하철 7호선 강남이죠 논현역 주변이 19.6% 논현역 주변이? 네 중대형 상가니까 이게 뭐 중대형의 기준이 비교적 큰 상가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은 이 정도로 공실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상업용 부동산 정보업체 R스퀘어가 에, 17일 한국 부동산원 아. 아,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아, 100평 이상이구나 100평 이상입니까? 네. 연면적 330제곱미터니까 연면, 네. 그러면 이게 네.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중심 상가는 조그만 상가들도 있지만 큰 상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핵심 네. 상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그래서 에, 이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3분기에 서울에서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이 9.7%인데, 평균으로 보면, 네. 지난 2분기에 7.5%에 비교하면 2.2%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네.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13년 1분기인데, 음. 그 이후로 가장 높았답니다. 음. 네. 뭐 예상은 할수 있죠. 코로나 의 영향도 있었고 또 그쵸, 그쵸, 예. 에, 우리도 어쨌든 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모바일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음. 이 상가의 필요성 자체가 음. 굉장히 좀 떨어지죠. 오히려 물류창고라든지 그런 데들이 아, 이제 네네. 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 부동산원의 그 중대형 상가의 기준이 건물 높이가 삼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삼백삼십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중대형 상가인데. 음. 네. 이런 데 많죠. 그래서 그 이하를 이제 소규모 상가라고 하는데, 네. 지난 3분기 참고로 소규모 상가의 평균 공실률이 6.7% 였다. 그러니까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훨씬 컸다는 거죠. 자료 한번 뭐 준비가 돼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이제 서울 아파트 빌라 매매 비중인데, 이제 상가는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1월부터 9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그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 매매 비중인데 음. 에, 빌라가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전체 오. 거래의 49.5%. 그리고 아파트는 41.1%. 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비싸니까. 보니까 네. 야 빌라라도 그러면 잘 고쳐서 음. 써야 되겠다. 혹은 또 에, 이 빌라 중에서도 연식이 좀된 빌라들은, 재건축? 아, 이제 뭐 정보가 바뀌고 서울시장도 바뀌면서, 음. 어,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 재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에, 부동산원의 자료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가 5만 1,708건인데, 음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매매 49.5 말씀드렸죠. 근데 은평구를 보면 빌라 매매의 비중이 6 9 5 %래요. 은평구 저 살았었습니다. 빌라 많죠. 은평구 빌라 많죠. 네, 강북구 66%, 음. 광진구 63%, 도봉구 60%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서울에 음. 에 그렇게 비싼 지역 예를 들면 뭐 예를면 들용저 강남, 3구, 강남 네. 3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 강동구라든지 네. 이런 데를 이런 데보다는 빌라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은 음. 어쨌든 매매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실 노후된 빌라들도 그쪽에 더 많다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에, 빌라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빌라는 뭐 연립주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작년 말에 비교하면 가격이 어떻게 됐나? 3.38% 서울 기준으로 네. 올라서 에, 지난해 전체 가격 상승률에 이미 음. 1.49%였으니까 음. 작년 한해 동안의 평균 상승률을 거의 두배 넘게 지금 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에, 전세를 낀갭 투자 같은 것들.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갭 투자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에, 전세 끼고. 갭 투자인데 마이너스 6천 났냐고요? 하여튼. 그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살았고. 에. 빌라 얘기만 하면 흥분하게. <laughs> 제가 원래 사 아니, 아니. 사면서 들어갔고 <laughs> 그러다 할수 없이 나와갖고 그 전세를 아, 드린 거죠. 아 부천에 살다가 이사 나온 거지. 이사 나온 거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지금 마이너스 6천. 아 괜히 뉴스 했나 봐. <laughs>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 두 가지 표정이다. 네. 있 하나는 상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공실률이 높고. 빌라 거래는 급증하는데 사실 상가의 이 공실률이 높은 거는요 음. 이런 면도 있대요. 음. 특히 이제 강남 핵심 상권 같은 경우 명동도 그렇고 음. 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격을 네. 음. 안 내린다는 거예요. 뭐, 버텨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 당연히 이제 뭐 공실하면 이제 예를면 들 돈을 이제 그 이자를 낸다든지 뭐 음. 이런 것도 관리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내릴 것 같은데 네? 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자산이 늘어가지고, 음. 아니, 나두라고 그냥.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가격 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음. 가격을 낮추면서도 공실이 음.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나 버텨. 이래서 공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명동에 그, 예를 면 연면적 1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음. 1,20억 하겠습니까? 음. 5,600억 할 수도 있어요. 노년농도 마찬가지고. 음. 그죠? 아니, 그런 그렇구나. 사람들이 뭐, 아유. 한 달에 뭐한달 오천만 뭐원 손해 본다. 아이그 나도 음. 실제로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까지 버티겠냐 이요 그런 부도 아. 그래서 상가 투자 네. 또 이런 공실률에 대한 주목은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우리 경제의 어떤 트렌드와 패턴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네, <laughs> 자 부동산 관련된 뉴스 하나 저희가 뉴스 사에서 오늘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삼십 분까지 하기로선 뉴스 사했던 뉴스 한 마리도 되겠는데. <웃음> <웃음> 네.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두 분. 네. 지금 저 유럽에서 노르트스트림 네. 그 가스관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음. 유럽으로 가는. 그렇죠. 요거를 지금. 독일이 막아 버렸습니까? 이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려냐면 네. 러시아가 이제 뭐유럽의 거의 그보일러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보일러실인데 <laughs> 원이 <laughs> <laughs> <아니> 이제 천역해서 <laughs> 많이 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 옛날 옛날 이제 그 뭐냐 러시아 이 소련 연합에 있었던 그 예를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어? 벨라루스 이런 데를 통과하거나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거나 그렇게 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너무 많은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해상으로 가서 독일로 바로 가는 예. 아, 해저 예. 케이블로 이렇게 가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예, 노르트 스트림 음. 프로젝트거든요. 그 그러니까 노르트 스트림 2가 이제 독일과 이제 러시아 간에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게 전장이 보니까 해저로 가는 게 1230km예요. 아, 뭐야. 근데 독일에서 이제 뻗어서 독일도 쓰고 이제 나머지 네네. 가는 그런 이제 계획인데 독일 의회에서 야 이거 승인을 할걸 승인 절차를 밟다가 16일 현지 시각으로 전국 중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라든지 뭐 중동 남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할 음.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의회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 중단으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그날 기준으로는 음. 장중 기준입니다만 한20% 가까이 급등하기도 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어쨌든 이 가스에 대한 음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고 네. 또 올겨울이 굉장히 춥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러시아 한 군데서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러시아도 그렇고 이 자원을 집중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에 급등한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음. 자원을 무기로 한무언가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음.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네.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러면 그럴수록에 에, 뭐 o p 26 회의 때뭐 그러지 크게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논란도 음. 있습니다만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혹은 음.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에, 수요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음. 러시아 해저 가스 관 개통 급브레이크, 뉴스 유럽 가스 가격 17% 급등. 네, 네. 아니 내가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저 정치적 리더십이다 이거예요. 음. 저렇게 해서 저걸 끊어버리면 갑자기 한겨울에 음. 우리 국민들이 괴찮아요. 네, 네. 추위에 떨 수도 유럽 겨우 굉장히 춥잖아요. 음. 그런 상황이면 뭔가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에너지원이 뭘까요? 갑자기 땅에서 뭐 석유 또 가스가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원전?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소형 원전에 대한 네. 그런 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런 쪽에 대한 투자. 덴마크 같은 데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세계 1위 풍력 뭐 업체들이 덴마크 업체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에너지원에 대한 확장이 계속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더 속도감 있게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워낙 이제 올해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음. 자, 그리고 어, 짧게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이거는. <laughs> 깍두기 뉴스. 깍두기. 그 바베이도스라는 아주 그 작은 중남미 나라에서 메타버스 대사관을 지금 예. 만든다고 하는 뉴스가 있군요. 막 콜롬비아가 콜럼버스가 아마 그 신대륙 발견할 때 처음 도착한 데가 요요 근처일 거예요. 아 바베이도스. 그래요. 그래서 IT 뭐 있죠? IT 있죠. 영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 중에 하나가 바베이도스 같은 데죠. 영국 음. 에, 영을 오래 했고 지금 영연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에, 정말 가보고 싶은 카리브해 휴양지인데 그리고 되게 좀 평화스러운 나라죠. 음. 다른 나라에 비하면그 동네 아이티나 이런데 비하면 음. 메타버스 3천 가상 세계 대사관을 열었다는 거예요. 음. 바베이도스가 그래서 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연상을 하기에는 에, 저기 어디 베네수엘라입니까? 뭐니커라합니까 네. 거기 왜 에, 가상화폐 성명한다는 아, 게 저기죠, 왜저 그, 아, 하지만 두 나라는 아닙니다. 두 네,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아닌가? <laughs> 아니, 아니 베네수엘라 아니고. 네. 아그 있어요, 그 저기 아, 음. 그. 아 뉴스 산만할 거랬네. <laughs> 근데 어쨌든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바베이도스 정부가 네. 메타버스 플랫폼 에, 이게 뭡니까 디센트럴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 다른 두곳과도 논의를 마무리. 엘살바도로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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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베이도스가 세계 첫 메타버스 대사관을 열고 디센트럴랜드에 오는 것을 왜냐면 디센트럴랜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위탁을 음. 받아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단신을 왜 전해드리냐면 야 이게 대사관을 메타버스화한다 음.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될때 아닙니까 외교 뭐 또 음. 영사 업무 이런 거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에, 그 국민들을 위해서 워낙 소국이긴 한데 바베이도스가 음. 그렇 인구가 28만 몇개안 되고 1966년도에 이제 독립을 한 에, 그런 나라긴 한데 어쨌든 카리브해에게 소국이라도 이 메타버스 대사관을 만든다는그 뉴스를 볼 때에 야이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로블룩스라든지 제페토 같은 게임의 공간 음. 으로만 멈춰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또 하게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수능 시험을 끝낸 우리 저그 학생들도 음. 오늘 끝나면은 바베이도스는 못 가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정말 수능 시험 잘 보시고 아직 시험 시작 안 했죠? 시험 잘 보시고 엄마하고 저 어머니하고 저 아버지 졸라 가지고 부고카이가 음. 있습니까 지금? 부고카와이. 뭐 없어야 될 이유는 없죠. 아니 그 영업을 하나. 그럼 못겠어요 <laughs> <laughs> 어쨌든 좀 좋은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부곡카와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부곡카와이가 부산 왜 부... 아니야? 그 부곡이라는 데가 지명이 지명이겠지. 나는 솔직히 안가 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가 봤어요. 네. 부곡카와이를. 네. 어릴 때 광고도 참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에, 바베이도스에서 메타버스로 외교 어 그 뭡니까 대사관을 만든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뭐 아주 미미한 파장이겠지만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네. 눈에 띄는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 닫았답니다. 닫았어요? 아이고 닫은 데또 그렇게 경남 창녕이래요. 그분들 얼마 또 힘들었겠습니까? 아이 오래됐대. <laughs> 그래서 그분들 뭐음 상하고 그런 일도 없대.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어,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네.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 또 시장 간단한 정리와 함께 또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널어보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되지 않습니다. 삼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